예쁘다. 어, 예쁘다. 뭐야? 뭔데? 뭐지? 마음에 안 들어요, 지금. 멘토가 있나 봐요.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, 오늘. 뭔데? 저거. 아니요. 아니, 안녕이 아니라, 이거 뭐지? 어머, 들려. 깜짝 놀랐지? 어. 무슨 바보 짓을 하려고? 진짜 질투. 낭만 성재의 날이니까 오빠가 너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다. 오빠가 아~ 너를 위해서. 조인 씨만 듣도록? 와. 좋겠다, 너는. 이런 오빠가 노래도 하시고. 뮤직 큐. 듣고 싶다는데 나도 얼굴들이 왜 조그맣게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요. 잘했네.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이 이벤트 좋다. 너를 사랑해. 뭘 불러줘야 나의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노래 딱 하나만 생각이 났어요.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생기면 아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노래고.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. 아, 또 울컥하는 거예요, 그 가사에. 왜냐면 오빠가 마음은 안 그런데 이제 표현하는 게 되게 서툴잖아요. 그래서 진심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. 멋있었어요.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. 너를 사랑해. 어떡해, 감동적이야. 성재가 오늘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. 잘했어. 자, 일단 그쪽으로 갈게. 응. 깃발이 돼.